그렇다면 양파는 비만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? 제주대에서는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다. 쥐에게 고지방 사료를 먹게 해 비만을 유도한 후 한쪽 그룹에만 양파즙을 먹였다. 그리고 쥐들의 내장 비만은 물론 지방세포 조직에 나타난 변화를 확인해 보았다. 고지방식을 하게 되면은 복부 지방 및 부구한 지방의 양쪽 증가가 일어납니다. 이에 따라서 고지방 시기를 두 달간 했을 때는 내부 장기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많은 지방이 쌓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양파즙을 먹인 비만쥐의 내장에는 지방이 거의 사라져 있다. 뿐만 아니라 비만과 요요의 원인이 되는 늘어난 지방세포의 크기 역시 정상지와 같은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양파 주스에 섭취는 지방세포의 크기의 감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방 조직 자체의 중량적인 면에서도 감소를 가져와서 항비만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